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조정이 나온 부분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절대 매도의 구간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항상 다 때가 있잖아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식에서도 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지 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절대 매도의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그거에 대해서 시장적인 부분이랑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게 성장성 자체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데 좀 시간적인 부분은 당연히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현대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금요일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게 막상 빠질 거다 현금 확보 하세요 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또 막상 빠지면은 뭐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승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좁고 하락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에서는 다 두들겨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상승 종목 자체가 뭐 329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뭐 2000 종목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전멸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 그다음에 뭐 대북주, 이쪽에서 좀 상승적인 부분은 나왔는데 일단 뭐를 보유를 하셨든지 간에 이 종목들을 제외를 하면은 좀 하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정말로 편하고 짱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금부터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그때 샀다가 시장이 돌려서 올라오면은 그때 팔아야 된다라고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추석 전부터 VIP방 현금 확보 계속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못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로 제가 여태까지 조정장에서나 주식장에서도 살아남은 거는 결국에는 조정장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냈던 게 굉장히 컸던 건데, 지금 보면은 ADR 지표를 보면은 이제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위에 꼭대기에 물려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 생각을 하냐 이거에, 그거를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4.88%고 8월 20날 시장 조정이 맥스로 아마 깊게 나왔을 때가 지금 63.54%예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야지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할까라를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 8월 20날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사셔서 여기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잘 팔았다, 정말로 수익적인 부분 만들고 현금화 시켜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또 시장은 어차피 돌려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장이 뭐 365일 빠지는 것도 아니고 빠지면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전처럼 현금 확보를 그렇게 많이 외친 사람은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없어요. 현금 확보 하세요, 맨날 매 영상마다 아마 추석 전부터 영상 보시면은 현금 확보 하세요, 지금은 매도의 구간입니다, ADR 수치 보세요, 매도의 구간입니다, 거의 뭐 앵무새처럼 떠들어서 짜증난다 지겹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찾아와요. 왜? 그게 맞거든요. 살아남고자 하면은 정말로 대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식으로 그래도 수익적인 부분 뭐 대박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빠졌을 때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많이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잡주에 대해서 좀 제발 정리, 잡주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실적이 잘 나오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또 이러다가 시장 돌려서 나오면은 잡주가 잡주도 같이 가는데 잡주도 같이 가는데 하다가 한 번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잡주를 정리를 하시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에서야 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뭐 기계적인 로스컷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으면은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는 뭐 보유 종목들, 건강한 종목들은 오히려 더 사시면 되시는 거고, 아니면은 잡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좀 유지를 시켜 놓으시는 게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휩쓸려가지고 의미 없는 마구잡이식 패닉셀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냥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잡주는 뭐 버려도 돼요. 잡주는 버려도 되는데 건강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지금의 시기다. 이거는 꼭 좀 알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가 뭐 말을 하면은 쟤 또 영업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 엇박자 내시지 마시라고 ADR 계속 맨날 보여드리고 한 사람이 저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못하고 안 해요. 왜냐? 그냥 일단 뽑는 것만 집중을 하니까, 영업적인 부분만 집중을 하니까 시장의 큰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이 혹하는 거는 오히려 영업을 많이 하는 거에 좀 혹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업하는 뭐 학원을 다녀야 되나 뭐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항상 저는 무조건 속도는 느리더라도 좀 안정적인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그나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뭐 시장이 아쉬운 흐름 자체는 있었죠. 뭐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같이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좀 길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조선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이 지금은 좀 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조선업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산업과는 달리 한번 상승을 하면은 뭐 1, 2년 안에 뭐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길게가 유지가 된다. 그만큼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은, 작년부터 이어온 이제 수주 랠리에 따라서 앞으로 선가가 이제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는 뭐 HMM이나 펜오션을 보셔서 아셨을 거고,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이게 실적이 반영이 될 거로 보여져요. 왜냐면은 사이클이 한번 돌았을 때 다른 뭐 섹터들은 1, 2년이고 뭐 이거는 5년짜리인데 당연히 길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보통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 뭐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사이클이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큰 틀을 놓고 봐야 되는 섹터고, 이제는 노후 선박의 교체식이랑 이제 LNG 이제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도 다시 한번 좀 훈풍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노후 선박 교체 사이클이 지금 친환경 선박 친환경이랑 굉장히 맞물렸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화천연가스 LNG선, 가스 추진선 이런 것들로 친환경 고사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뭐 카타르 LNG선 발주 물량이 23조 규모로 이제 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조선 3사는 향후에 뭐 7에서 8년간 20에서 30척가량의 LNG선을 나눠서 뭐 건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좀 장기성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어요. 장기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데 이게 변동성 자체, 우리가 뭐 아시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들 보면은 변동성 자체가 심한 거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중에서 보면은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11,800원 이하로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히 지금
자, 지금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뭐 금투, 보험, 투신 뭐 이쪽으로 열심히 들어오고 있어요.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LNG 이쪽이랑 같이 엮일 수 있다,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LNG용 운반 선용 단열 파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PNG보다는 LNG 수송 방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이 LNG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여러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쪽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뭐 안전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적이 막 눈에 띄게 미친 듯이 막팍 찍어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 트렌드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수가 빠져도 버티는 종목들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제가 추천을 드려서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있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자 보면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고 기관들도 동시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버티고 결국에는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도 화끈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은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싹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그 내일 영상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코스닥이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빠졌어요. ADR 지표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뭐 너무 뭐 64.76%예요. 64.76%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베팅을 들어갈 건데 VIP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으로 짧고 굵게 맛있게 먹고 나올 종목을 모아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고 말씀을 장담 좀 장담하면은 또 이게 또좀 그러니까 일단 짧고 굵게 맛있게 먹고 나올 종목을 지금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 대비했을 때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44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짧고 굵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 같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